이분의 무대를 남겨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경남 고성이 남아서 올 여름에도 오시고 가을에도 오시고 겨울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 여러분 예찬원 씨를 소개합니다. 경남 고성 국민 여러분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3회 고성 희망 드림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송악동 고분군의 유네스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곡으로 밥 한번 먹자라는 곡 보내드렸는데요. 앞선 무대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또 앞선 무대 재밌게 꾸며주셨죠? 네. 우리 박서진 씨의 무대를 시작으로 해서 정동원 군 그리고 장민호 씨까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겨주셔야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자,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역시 앞선 무대처럼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헤이! 준비되셨습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선 무대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 모습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마지막 무대까지 여러분들 정말 열정 넘치게 함께 즐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나십니까? 네! 즐거우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곡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물 한 모금만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쇠물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곡 함께 해야 될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 신나는 분위기여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친근하게 잘 알고 계시는 그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내라는 곡 아십니까? 미운 사내 다 같이 여러분들 익숙하게 친근하게 알고 계시는 그 곡 미운 사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운 사내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아버님이 주신 새물로 내가 물 한 모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회 고성 희망드림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송악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고성 송악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제3회 고성 희망드림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제4회, 제5회, 제10회가 될 때까지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찬원이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입니까? 찬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찬또배기가 여기 고성까지 왔는데 이 노래 안 부르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떤 곡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저는 그렇다면 마지막 곡으로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고성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